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자 모란트가 오른손이 골절된 것은 아니라고 하며 2차전 출전 여부는 경기 당일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전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니콜라 요키치가 여전히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있는 상태이며 현재 몸 상태는 퀘스처너블이라고 합니다. 팀 훈련에는 참가했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네요.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몸 상태가 다우트풀로 변경되었으며 루디 고베어는 퀘스처너블 상태라고 합니다. 매직 존슨은 조엘 엠비드와 제임스 하든이 가진 리더십이 좋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를 챔피언십으로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네요. 지난 2차전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밟았던 드레이먼드 그린, 그가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대신 벌금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벌금 없이 결국 한 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고 다음 3차전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보니스는 흉골 타박상으로 현재 몸 상태는 퀘스처너블이라고 하네요. 디에런 팍스가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총 460표를 받았으며 2위인 지미 버틀러와는 압도적인 표 차이를 거두었네요.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벤 시몬스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이며 수술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선수단 투표에 따르면 이번 시즌 MVP로는 조엘 엠비드가,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로는 트레이 영이, 지루 할러데이는 최고의 수비수이자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로, 고트로는 마이클 조던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싸우기 싫어하는 선수로 제임스 존슨을 선택했군요. 레지 밀러는 타일러 히로를 잃은 마이애미가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잃은 미러키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다고 언급했네요. 히로는 오른손 골절상으로 이어진 다이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10번이라도 더 다이빙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 복귀한다면 NBA 파이널에는 복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브라이언 스칼라브리니는 타이리스 맥시가 제임스 하든을 넘어 필라델피아의 실질적인 2옵션이라고 말했군요. 패트릭 베벌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 13에서 15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 실버 총재는 유럽 축구를 참고해 정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시즌 토너먼트를 창조할 것이라고 하네요. 인시즌 토너먼트에서만큼은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과 코트의 디자인도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메론 페인이 허리 부상이 있다고 하는군요. 마일스 브리지스가 샬럿에서 워크아웃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데릭 존스 주니어는 23-24 시즌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해 시카고에 잔류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